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한 입술을 통해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감사가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긍정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격려와 위로의 말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6장 13절로 14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함 같으리라. 야훼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첫째로 우리는 위로의 말을 해야 합니다.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의 창시자입니다. 그에게는 부스 터커라는 사위가 있었습니다. 사위 터커는 시카고의 한 집회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에 대한 터커의 설교를 듣고 많은 회중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단상을 내려오는 터커에게 한 남자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다가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라 듣기 좋은 소리를 잘도 하는군요. 나처럼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매일 우는 두 자녀를 두고 있어도 과연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고통에 처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면서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난 뒤 며칠 있다 터커의 아내가 기차 탈선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들려진 예배에서 터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집회에서 누군가 저에게 아내를 잃는다면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분을 다시 만난다면 저는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 가슴은 찢어지게 아프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저를 위로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막아주시는 분이지만 뜻이 있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항상 우리의 곁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금 절망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모든 입장을 생각하고 말할 순 없지만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살리는 말을 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원망과 불평의 말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죽게 합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으며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간 자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온천지가 사막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풍성했던 애굽의 식탁을 그리워했습니다.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감사가 없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27절에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대로 그 말한 대로 될 것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을 알고 있습니다. 천냥빚을 말 한마디로 갚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이렇게 생사를 가르기도 하며 불행과 축복을 나누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긍정의 말을 선포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생각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과 고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전염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마시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동안 잘못했던 말의 실수를 회개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31절로 3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다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 사건의 결말을 보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드시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지난 3년간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빌미로 교회 위에 어려움을 주셨던 가장 큰 요인은 교회가 타락과 믿음의 배반을 했음에도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나아간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의 말을 하지 못하고 남을 죽이는 말로 말의 실수를 했던 모든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말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지탄을 받고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원인은 물질 만능주의와 더불어 개인 이기주의가 교회에 들어왔고 세상의 법이 교회를 치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법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지 않았기에 교회는 나약해져 가고 그 능력의 힘을 잃어가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죄가 있어도 사랑의 말과 위로가 있다면 서로의 허물은 덮어지고 그곳에서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통하여 많은 그리스도인이 깨닫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민수기 14장 38절에서 진노 중에도 살아남은 두 사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8절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생명을 지켜주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롯의 때에 생명을 지켜주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을 지켜준 자는 누구였습니까? 회개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선택을 받는 마지막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망 불평의 인생에서 긍정과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진실되고 성실하게 하옵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